낳았을 때도 제가 모유가 조금 모자라서 큰애 때도 사냥류를 먹였거든요. 지선 학생이 아이에게 줬다고 했을 때 네. 아,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뉴클레오타이드 들어봤어요? 뉴클레오타이드. DNA, RNA 할 때 그 N자가 이 뉴클레오타이드예요. 이게 모유에도 들어가 있는 주요 성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를 이렇게 활성화시켜주게 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면역을 올려주는데 그리고 어르신들의 기력을 올려주는 데에도 도움이 더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김종민이 요즘에 저걸 먹고 있구나 나를 안 사주고 누가 먹고 있어요? 종민이 오빠가 단백질이 꼭 좋다고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. 네, 근데 이거를 네. 그러니까 저도 장바구니에 담아놨거든요 사실은. 사진 안 하고? 사진은 안 하고? 사줄 줄 알았지 나는 종민 오빠가. 야, 근데 본인만 드시고 계시더라고. 가족이라며. 가족이 무슨 가족한테 사줄 인생은 혼자 사는 건 것 같습니다. 그래. 예. 아니 저는 우유를 좋아하는데 부글거려 이 안에서. 전 아예 그냥 쏟아내려요. 사실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한다거나 가스가 차거나 설사를 하는 이유가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결핍이 됐을 때 그러는데 하필이면 좀 우리나라 인구 중에 많죠. 이 효소가 결핍되는 비율이 굉장히 큰 애도 그랬어. 근데 이게 바로 우유 속에 있는 소화를 좀 방해한다고 알려진 알파S1이라고 하는 알파S1 카제인이라고 하는 단백질 때문에 그래요. 이름이 어려운데 어쨌건 이 단백질이 많으면 얘가 내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소화나 흡수를 방해하고 속을 좀 부글거리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. 가스 장난하지. 근데 우유에 비해서 사냥류에는 이 비율이 훨씬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단백질에 대한 함량을 비교를 할 때도 100g 기준으로 우유에 한 3.2g 정도 단백질이 들어있어요. 3.2? 굉장히 좋다고 알려진 모유도 1.2g 정도밖에 없어요. 그래요? 그런데 사냥류는 3.6g 정도. 그러니까 앞서서 우유나 모유보다도 더 단백질의 함량이 많다. 라고 보면 되죠. 그래서 이 사냥류의 높은 단백질, 특히 질 좋은 단백질이 근육을 생성하는 데도 당연히 도움을 주고 앞서 설명했던 혈당을 조절해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죠. 자, 연구에서 쥐들을 비만한 쥐들을 모아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. 그래서 한 그룹에는 우유를 먹였고요. 한 그룹에는 사냥류를 총 16주 동안 이렇게 양쪽에 차이를 두고 먹여봤더니 일단 우유를 먹은 그룹과 사냥류를 먹은 그룹 모두가 공복혈당 수치는 개선이 됐어요. 좋아졌는데 사냥류를 공급했던 쥐들은 혈청 인슐린 수치까지 감소가 된 거예요. 제가 아까 당뇨의 원인은 인슐린의 조절에 큰 영향이 있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 당뇨를 개선한다거나 진짜.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라고. 또 하나 사냥류가 좋은 게 사냥류에는 이 지방의 종류가 중쇄지방산이라고 지방산의 길이가 좀 크기가 작은 거거든요.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착한 지방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사냥류에 들어간 지방은 크기가 좀 작다 보니까 이렇게 지방 특유의 그 쌓이는 애들이 아니고요. 에너지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지방이 거예요. 많은 거예요. 야 진짜 마음 같아서는 사냥 한 마리 집에서 키웠으면 좋겠네. 예. 애들한테 야 그냥 저기 쭉쭉 짜먹어라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. 사실 우리가 좋은 거 많이 먹는다고 끝이 아니거든요. 네. 왜냐면 내가 많이 먹었을 때 내 몸속에 얼마나 흡수가 되고 그렇죠, 얼마나 그렇죠. 이용이 되냐가 중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이용률이나 흡수율이 떨어지잖아요. 맞아요. 이거를 우리가 체내 이용률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런데 다행히도 사냥류는 체내 이용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. 다행이다. 그래서 우유에 많은 칼슘이나 이런 뼈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. 아니 근데 이게 또 이것도 적당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, 선생님? 사실 단백질은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먹는다고 문제가 되진 않는데 신장에 좀 독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신장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주의를 해서 드셔야 되고요. 단백질 같은 경우는요, 보통은 한 번에 한 20에서 30g 정도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그 이상을 드셔봤자 소화 효소가 없기 때문에 빠져나가게 되고 그 이내로 먹었을 땐 또 양이 좀 부족하거든요. 맛있네요.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한 스푼하고 물 마셨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